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김태형 교수입니다. 15장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부록의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의 강의 계획에선 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교재를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신속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것이 더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빨리 하나하나 신속하게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종종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논문을 쓰셔야 되는 실제적인 그런 시기들, 예, 프로포저를 하신다거나 혹은 논문을 쓰셔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논문 주제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이 많이 되신 그런 분들께 일단 가장 피부에 와닿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는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지 그 어떠한 호기심을 갖고 계셨는지 그런 주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해당 외국어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예전에 가르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갖고 한번 주제를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경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련 전공 과목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여러 가지 그런 주제 중에서 관심 있었던 그런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학술지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었을 때, 비교적 최근 약 3에서 5년 정도의 최근에 그런 학술지를 찾아보시고 흥미로워 보이는 그런 주제,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초록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여러 abstract 초록들을 한번 보시고 정말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된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최근에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관심사를 정교화시킨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외국어 교육이나 응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introductory한 개론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나하나 보시고 재밌어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 인용된 최근에 출판된 그런 논문, 학술지 논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한 가지쯤 유념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으로 배정된 분께서 이러이런 걸좀 해봐라라고 제안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그 주제가 어쩌면은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최근에 관심 있는 그런 주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한 주제가 여러분들의 성향이랑 꼭잘 맞는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죠. 물론 적당히 맞는 것 같고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 주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연구 관심사를 한번 정교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주 듣는 그런 질문이 저는 통계를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돈 주고 다른 분께 의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정말 싫어하셨다거나 수학 점수가 되게 낮다거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없는 분일 거예요. 자, 근데 통계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로 되어 있고 또 이걸 입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학 산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정말 복잡한 다소 복잡한 그런 뭐 다차원 척도법 혹은 뭐 SEM이라고 얘기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통계들은
여러분들 SPSS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몇번 정도는 연습을 삼아서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곧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각 대학에서 방학 혹은 학기 중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강좌들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그 강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랬었을 때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독학도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시중에 이런 매뉴얼들이 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대출하셔갖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생각하신 것만큼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권유사항은 꼭 이거를 한번 정도는 해보셔갖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설령 정말 이게 잘안 돼서 혹은 뭐 때로는 되게 바빠서 다른 어떤 그 이른바 통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께 비용을 일부 드리고서 분석을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이 논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결국 논문의 저자인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해석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통계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은 참 이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사실 있죠. 예,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요. 다들 바쁘십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됩니다. 정말 바쁩니다. 예. 낮에는 직장에 가야 되고 저녁 때는 또 없는 시간을 가정사도 돌봐야 되는데 없는 시간을 겨우 쪼개 갖고 대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향학열을 불태우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정말 시간이 없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런 경우에도 자, 이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도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논문 자료를 이것을 논문을 쓴다거나 논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것이 실제 자료를 이거 어떻게 하죠? 그 설문지 자료를 설문지 수합한 걸다 들고 오셔갖고 지도 교수님이 이거를 자료를 입력을 하나하나 해주신다거나 혹은 SPSS 프로그램을 해서 뭐 상관관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서 이것을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눌러야 되고 이것의 P 레벨이 무엇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클릭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대신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논문 지도가 아니라 이건 논문을 쓰는 거죠. 논문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시다 그래갖고 지도 교수님이 이거를 껌껌이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께는 이른바 통계 전문가라는 이런 분들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갖고 이러이러한 분석을 해라라고 명백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모두 다 설문지 뭐한 100개 정도 수합하신 설문지를 갖고 가셔갖고 통계 전문가한테 이것 좀 분석해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의 그런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통계를 한다기보다 뭔가 관련된 건뭐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포커스가 없는 그런 논문 분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 통계에서 어떠한 통계를 써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그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PSS 프로그램 어서 구합니까? 또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예, 윤리적인 측면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SPSS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가격이 뭐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법 복제본
사용을 하셔선 상당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그런 분이실 겁니다. 자, 그럴 때 대부분의 대학기관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뭐 SPSS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내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학교 캠퍼스 안에 강의실 혹은 도서관 혹은 컴퓨터실 이런 데서는 정품을 이것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한 학교에서도 기관 인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품을 떳떳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 기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댁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것이 인터넷 접속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옛날엔 전산실이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뭐 PC 클리닉이나 뭐 여러 가지 상당히 팬시한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전산원,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문의를 하셔갖고 떳떳하게 정품을 구입을 하시건 혹은 학교에서 라이선스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다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학위 논문이나 기말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널,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를 했다라고 하면 연락처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거 학교 주소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소속 기관도 아마 여러분들 소속 대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소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자,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에 뭐그 이후에 졸업을 하셔서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은, 네, 그런 경우는 이 편집장에게 연락을 하셔갖고요. 바뀐 주소, 바뀐 소속을 알려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많은 경우가 학교에서 졸업하신 다음에 학교 계정을 적으시면은 나중에 논문을 여러분들 읽으신 먼 미래에 독자가 여러분들께 뭐 질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었을 때도 학교 계정은 사실 졸업한 다음에 몇년 정도 있으면 학교에서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교 계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을 실제로 하시는 그런 이메일을 그 주소를 적어놓는 그런 것이 좀더 낫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2인 이상으로 공저, 공동 논문을 사용을 하실 때, 쓰실 때는 제1저자, 2저자, 교신저자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일단 가장 많은 페이지를 실제로 작성한 분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리고 교신저자는 그 논문이 출판되기 위해서 그 논문을 실제로 투고를 그 학회에 투고를 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실제로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론적인 지침이나 원고의 수정 보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교신저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교신저자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또 연배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교수진이 이 교신저자 역할을 하게 되죠. 제2저자 혹은 뭐 공동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논문을 쓰는데 어쨌든 기여한, 참여한 이런 저자들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당연히 1저자보다는 논문에 기여한 부분이 적을 때 제2저자의 역할을 맡게 되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애초에 논문을 작성을 할때 각자의 역할을 좀더 명백하게 해놓고서 논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나쁜 경우는 이걸 논문을 나중에 투고할 때이 역할 분담, 또 내가 교신저자 혹은 네가 뭐 제1저자 이런 역할 분담이 안돼 있는 경우는 나중에 내 이름이 먼저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논문 작업을 하실 때부터 이거를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학위 논문 여러분들 논문이 특히 박사학위 논문에서 상당히 방대하고 정말 많은 내용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쪼개서 학술지에다가 내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표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일단 학위 논문은 특히 영어로 이걸 학위 논문을 쓸때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혹은 unpublished master's thesis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unpublished예요. 미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학위 논문으로는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디에 이것이 출판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미출간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점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 학술지에다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쪼개서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학위 논문, 여러분들, 학위 논문은 한 개일 거 아닙니까? 그 논문에서 똑같은 부분, 보통은 연구 방법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그대로 긁어와서 똑같은 부분들을 곳곳에 여러 가지 학술지 논문에 똑같이 이것을 제시하면 이거 자기 표절 됩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바꾸시고 포커스를 바꾸고 또 연구 참여자를 다양하게 이것을 바꾸셔갖고 이것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잘못하면은 자기 표절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이 연구 방법이든 또그 이후 연구 결과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하이라이트하고 다른 내용을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갖고 이것을 학술지 논문으로 제출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대로 연구 결과랑 논의 부분에서 다른 부분만 뽑아서 이걸 쪼갠 다음에 연구 방법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제출하시면 이거 자기 표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기 표절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고를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신 그런 것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지도 교수님도 공동 저자를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은 네, 실제로 논문을 쓸때 실제로 쓴 논문을 집필하는 데 참여를 실제로 펜을 든다거나 키보드를 해서 논문을 수정하는 데 기여하셨을 때에만 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수의 책무의 하나가 우리가 논문 지도이기 때문에 논문 지도를 이렇게 해라, 논문 이렇게 써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 그거 자체만으로서 공동 저자가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주 무난한 것은 논문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하단에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 이런 것에서 보통 이제 소논문, 학위 논문이 아닌 학술지 논문에서는 1페이지 하단에 이 asterisk 각주 별표를 찍으신 다음에 각주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감사한 이런 분의 성함을 밝히고 또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글을 쓰지 않는 이상 공동 저자나 교신 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잘 이해하십시오. 네, 영어로 논문을 쓸때 한국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 대부분이 김, 이, 박이기 때문에 두명 이상의 김, 이, 박이 인용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앞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는 그런 경우에는 자, 한국인들의 first name의 이니셜을 쓰고 본문에도 꼭 같이 이렇게 병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자 입장을 생각했었을 때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뒤에서 참고문헌 목록에서 분명히 쉽게 파악을 할수 있게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니셜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학술 저널 논문을 쓸때 여러분이 쓴 학위 논문이나 학술 저널 논문을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학술지 논문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의 무기명 심사입니다. 즉, 논문 심사자, 여러분들이 쓴 학술지 논문 심사를 이걸 심사하시는 분이 도대체 이 글을 누가 쓴 것인지 이 저자를 알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즉, 논문 저자들도 어떤 분이 논문 심사자가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자, 간혹 이것도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끝끝내 어떤 분이 논문 심사자였는지 꼭 알아내고자 여러 가지 뭐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글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쓴 글을 인용을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논문 심사자가 이 글이 누가 썼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the author 그리고 이 선행 연구에 출판된 이 연도는 XXXXX를 네번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한글이라고 하면 필자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XXXX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누가 쓴 건지를 알수 없게 해야지 이것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무기명 심사의 원칙이 어겨져 있는 즉 어떤 사람이 투고했는지 투고자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을 투고를 하셨을 때는 보통은 돌려보냅니다. 즉시 반송을 시켜갖고 자, 여기에서 있는 저자 이름을 모두 삭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은 약간의 괘씸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저널에선 당신 이번 호에는 절대로 투고할 수 없으니까 다음 호 혹은 내년에 투고해 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쌍방향 무기명 심사가 될수 있게 유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직접 찾은 게 아닌 다른 책에서 그 저자가 인용한 걸 내가 다시 인용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원칙적으로 재인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거 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가 한 거를 다시 또 재인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저자가 어떤 의도에 썼는지를 한번 그걸 애초에 인용한 사람이 자기 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걸 또그 나름대로 약간의 각색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변형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또 인용을 하면은 이게 인용을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저자의 원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불가피하게 인용을, 재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원서인데 책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렵거나 이미 절판돼서 찾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할 때는 한글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는 어디 어디에서 재인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라고 하면 cited from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것이 인용된 책 혹은 논문만 references 참고문헌 목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너무나 명백한데 이것도 노파심에 그냥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전에 한글로 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논문에 집어넣으면은 이거 표절입니까?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명백한 자기 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쓴 것이 언어가 한국어이건 영어이건 혹은 다른 외국어이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언어로 바꿔갖고 인용을, 은근슬쩍 인용을 하면 그것도 역시 자기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절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논문에 집어넣으면 이것도 표절인가요? 네, 정답. 네, 명백한 표절입니다. 자, 그래서 표절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 글이 아닌데 마치 내 글처럼 만들지 말라라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이 내 아이디어가 아닌데 남의 아이디어를 꼭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심에 찔리는 행위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남이 쓴 글을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즉, 큰따옴표, 그리고 저자명, 출판년도, 페이지, 이런 표시가 없이 6단어 이상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갖고 오시면 이것이 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논문 지도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살다 보면은 논문 지도 교수님으로 선정이 되신 분이랑 여러분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예, 서로 안 맞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논문 지도교수가 안 맞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논문 지도교수 변경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 행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학생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학생 사실 뭐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학생인데 다른 교수님한테 간다니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감히 바꿔 혹은 뭐 바꿔서 이거 그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그런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논문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할때 그분이 어떤 성품인지 스타일이 뭐 어떤지 그리고 또 학생 지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어떠한지 이런 걸잘 파악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잘 맞는 그런 분을 애초에 선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자,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말 절박하면서 되게 슬픈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심사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너무 그렇게 큰 상심을 할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논문의 어떤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논문을 억지로 합격을 시킨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들 소속 대학에서의 어떤 명성에 누가 되는 그런 논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를 받는 학기에 여러 다른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심사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분이 논문이 별로 수준이 좋지가 않은데 아유 겨우겨우 통과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을 때 그저 기뻐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논문의 수준이 정말 별론데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쩌면은 그 논문이 양질의 논문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학위만 받기 위해서 나온 그런 논문에 그런 경우가 되고 어쩌면은 그런 논문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소속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좋지 않은 논문에 그런 대명사가 된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논문의 그런 경우는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 학기에 떨어뜨리고 다음 학기에 심기 일전에 좀더잘 써라 라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프지만 정말 좋은 어떤 큰 격려의 그런 계기로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논문 심사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불합격이 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뭐 인신 공격이나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감정에 상해서 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상 논문 심사에서 떨어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학생들의 그런 슬픔에 대해서 많이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정적으로 하나라도 더잘 알려주고 더잘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교수들의 그런 마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령 논문 심사에서 탈락을 하시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다음 학기로 수년돼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상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논문 심사 학기나 그 다음에는 수료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보통 뭐 학비가 아예 없거나 혹은 학비를 내더라도 과목을 듣는 그런 코스웍을 하는 그런 과정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학비만 내고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논문에서 탈락을 하시더라도 재정적으로 아주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들도 부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내 논문 지도 교수로 일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답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교수님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일장일단이 다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은, 어떤 교수님은 지도를 하시는 게 정말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자, 근데 편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논문 심사 후에 불합격돼도, 교수님이, 아이고, 안 됐네. 아유,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정말 착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지도가 되게 엄격하고 엄청 빡빡한 그런 분도 있는데, 반면에
논문 심사에서는 이렇게 빡빡하게 지도를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논문 심사에서는 불합격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을 선정을 할지 여러분들 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계획적으로 잘 하시는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잘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좀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한테 가셔도 되겠고, 혹은 아 나는 그래도 강하게 누군가 푸쉬를 해줘야 돼, 그게 차라리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교수님께 지도를 받는 것들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히 여러분들께서 박사 과정, 석사 과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6에서 7년 사이 혹은 뭐 그거 이상에 한 번씩 연구년, 예전엔 안식년 혹은 뭐 영어로는 사바티칼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이분께 논문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교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논문 프로포절 하신다거나 혹은 논문을 작성하는 그 기간의 연구년이다 라고 하면 이거 참 곤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께 한번 미리 한번 연구년이 겹치시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이라도 연구년이 겹치시더라도 약간만 겹쳐갖고 여러분들 논문 지도하는데 문제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논문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는 분이 정말 명망이 좋고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좋은 분을 지도 교수님으로 선정을 하고 싶어도 이분이 65세 정년퇴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혹은 뭐 여러분들께서 학위 논문을 쓰는 게 계획대로 잘 됐었을 때도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상당히 좀 위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논문 심사를 받다가 퇴임을 하시더라도 많은 경우는 이분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이후에도 논문 지도 교수님으로서 계속 기능을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수님들에 따라 다르죠. 또 그리고 이분들이 65세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다음에 각자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 플랜을 또 다른 것을 갖고 계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딱 끝나자마자 더 이상은 학생들 지도를 안 하고서 수업도 더 이상 안 하고 뭐 학교랑은 딱 인연을 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분을 여러분들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졸업이 약간 좀 이것이 좀 늦어졌을 때 이분이 퇴임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지도 교수님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행정적인 부분 혹은 뭐 지도 교수님의 연령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실 그런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고려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15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해서 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때로는 제가 말을 좀 빨리 한다거나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또 그리고 제 교재를 구입하시건 혹은 뭐 대학원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이 강의를 같이 이렇게 책과 병행해서 잘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학위 과정 혹은 뭐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시는 데 있어갖고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과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분명히 큰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 강의를 마친 이 순간까지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학위 혹은 학술지 논문 무사히 잘 끝내시고 또 우리나라 학계에 큰 공헌하시기를 정말로 정말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